경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추구해온 김천의료원이 2021년 12월 10일 개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12월 도립 김천자해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김천군민이 6만 엔을 기부해 자력으로 건립한 국내 최초의 도립병원입니다. 6.25 전쟁 혼란기 속에서 시설이 열악하고 턱없이 물자가 부족했을 때도 김천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경북 서북권 7개 자치단체를 담당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응급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70일 동안 4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면서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천의료원 의료진과 구성원들은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컸던 상황 속에서도 병원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의료진의 노력과 직원들의 협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의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새로 100년을 내다보고 공공의료병원으로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와 질병관리, 예방에 기여하고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의료원 기능 수행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의료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의료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사랑의 지우개, 똑똑행복건강플러스, 치매 3차 감별 지원사업,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병원 무료 진료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북권 7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찾아가는 무료 진료와 검사, 투약,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처음으로 시작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장애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은 이제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병원 진료까지 연계를 해주는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행복병원 사업 성과로 농촌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혈액검사 항목에 빈혈과 간, 신장기능, 고지혈검사, 그리고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서북권 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치료를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전문 의료진이 동행하는 차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은 지역민은 1,100여 명으로 진료비 7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일반 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김천을 벗어나서 경북 서북권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은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와 어머공단 조성으로 검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 6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최첨단 건강검진센터 증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완공되면 원스톱 서비스로 검진 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특수검진 및 일반검진 서비스 증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설치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내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서 인근 대도시로 환자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센터도 건립합니다. 국비와 도비 27억 원을 들인 심뇌혈관센터가 설치되면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천의료원은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재정 자립 기반 구축,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료원,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조직 전문성 확립, 시설 및 의료 장비의 현대화라는 7대 전략을 목표로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한민국 제1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